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와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안장식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을 다짐했고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걸그룹 모모랜드를 탄생시킨 CJ ENM의 음악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도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J 측은 직접 제작하지 않아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오늘은 공적이나 이력 검증 없이 돈만 내면 주는 상대를 고발합니다. KBS 취재진도 가상의 인물로 응모하고 돈을 내자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런 상을 국회의원들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 삶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는데요.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년사를 관통하는 메시지,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집권 4년 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40대 일자리 대책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로 전체 수출액도 다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사회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공정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남북협력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 이제 머리를 맞대자고 했습니다. 서해 공동어로 등 접경지 협력과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거듭 제안했는데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신년사 발표 뒤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선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추진했다가 무산된 건데 이걸 다시 꺼내면서 남북협력 강조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한반도 상황 북미 대화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엔 이례적으로 아쉬움, 후회도 담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우리랑 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야당에서는 당장 망상적 대북인식, 뭐 뜬구름 잡는 평화 타령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를 어느 수준에서 언급할 것인가라는 걸 놓고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접경 지역 주민들 안전 위해서 협력하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같이 함께하자. 이런 낮은 단계 협력 제안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고 또 이 정도면 북한도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럼 북미 대화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우선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청와대는 그런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일이고 또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출국했죠. 미국은 왜 간 겁니까? 한미일 안보 협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정 실장은 출국길에 최근 한반도 정세, 비핵화 협상을 통한 평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문 대통령이 오늘 밝힌 남북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관계 교착 국면에서 남북 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이 북한의 반응, 김민지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남한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노골적 불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오지랖도 얽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재개할 소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뒤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됐고 선미 후남, 통미 복남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푼수 없는 추태, 과대망상증까지 남측에 대한 거친 표현도 계속됐습니다. 새해 첫날 발표된 당 전원회의 결과에도 남측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불만은 남측 정부가 한미 공조를 내세워 남북 정상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남북관계 중단을 공식 선언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지는 남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북미 관계 경색이 길어질 경우 남북 관계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북미 관계 또는 그 관련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한국 방송사와는 처음으로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북미 관계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두 나라 현안들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먼저 꽉 막힌 북미 대화 대신 올해는 남북협력을 앞세우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see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in lockstep with success or progress in inter-Korea relations. So I think that's an important.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나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도 모두 미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ose steps that you mentioned should be done in consultation with us, and we'll work closely with our Korean ally and partner. 새해 첫날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한 북한. 해리스 대사는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the door remains open for negotiation. 다만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crosses the red line like launching ICBM, what will United States do? What's your plan? We have to be ready and we are ready to fight tonight if need be.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위기가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 해리스 대사는 우리 정부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Korea, who gets so much of your energy from the Middle East. I would hope that Korea will send forces out there.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수준이든 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입장을 좁혀 새로운 숫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And we've compromised our position. So we'll see what the outcome is next week. Mr. DeHart is optimistic.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just got through the INF, the treaty itself, and now we're considering what kinds of weapons to develop. So it's way premature to discuss placement of those weapons in Korea or any other country in the region for that matter. 해리스 대사는 영화 기생충의 골든글로브 수상과 BTS의 새해 뉴욕 공연 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앞서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다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얘기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는 이란에서는 오늘 미군 공습으로 숨진 솔레이마니의 안장식이 열렸고 이란 군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장식에 추모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30명 넘게 압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동지국 연결해서 이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석호 특파원, 이 닷새 일정의 장례식이 끝나고 오늘이 마지막 안장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란 남부 도시 케르만이 있는데 이곳이 솔레이마니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안장식이 열렸는데 수십만 추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과 현지 언론들은 적어도 30여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모든 관심이 운구에 쏠린 상황에서 일부 추모객이 넘어졌는데 뒤따르는 행렬이 멈춰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사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 안장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미국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추모식 발언에서도 불바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란군 총사령관인 살라미가 미국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13개 보복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나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시설 등이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중동 지역 우리 교민들의 안전인데요. 유정현 이란 대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나 한인들이 많이 이제 수가 줄었습니다. 한 260여 명 정도인데 굉장히 비교적 차분하게 그 대응을 하시면서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재외국민 보호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추모식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우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메네이가 우는 모습이 이란 국영 TV의 생중계를 통해서 이란 전역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영적 지도자,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보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에 지난해 말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겪으며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 실세였던 솔레이마니가 순교자 반열에 오르면서 체제 유지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52대 29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 숫자로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52.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하면 이란을 타격하겠다면서 밝힌 표적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52라는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에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1년 넘게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이 52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90.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 숫자를 내세우면서 받아칩니다. 미군이 30년 전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290명을 거론한 겁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숫자 52를 언급하는 이들은 IR-655편의 숫자 290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란을 절대 협박하지 말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서로 상대국에 의해서 인질로 붙잡혔거나 희생된 국민들을 내세우며 쌓아뒀던 원한까지 끄집어낸 겁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홍규 특파원,
미국에서는 이 52곳 공격 목표에 문화유적을 포함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미국인들 죽이고 고문하는데 이란 문화유적 왜 공격 못하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기자가 문화유적 공격 목표로 하는 거 전쟁 범죄 아니냐 하니까 밀리 합참의장이 그게 전투 상황 시 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 말인데 참모들은 그거 안 된다라고 그러네요. 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까지 나선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군이 이라크 당국에 보낸 공문 때문입니다. 이게 공문 사본입니다. 미군 재배치와 함께 미군은 떠나라는 이라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부랴부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미군 공문 맞지만 사인이 안 된 거다. 잘못 보냈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미군 철수에 대한 이 미국의 입장 뭐라고 합니까? 이라크 미군 주둔 입장에 변화 없다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총리는 미국 대사 불러서 미군 철수에 협조하라고 압박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특수전 부대 등 병력 계속 증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 핵 합의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란이 사실상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란과 핵 합의 탈퇴는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기존 합의로는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거 못 막는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문장 적었습니다. 긴장 격화 상황에서 이란의 움직임 막을 뾰족한 수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의회 상대로 정보 브리핑 한다면서요? 솔레이마니 소장 공습 사례를 결행한 미국의 명분은 미국인을 상대로 한 임박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위협이 뭐냐며 의문이 계속되자 미 행정부가 적극 설명에 나서는 겁니다. 공습 이후 명쾌하게 설명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대비 멤버로 확정됐습니다. 예, 멤버들의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표차가 반복된다. 시청자들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CJ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조작 사건. 수사 결과 4년 가까운 프로그램 전 시리즈 동안 시청자들을 속인 정황이 드러나 메인 PD와 제작진이 구속까지 됐죠. 이 조작 의혹은 CJ의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까지 번지면서 CJ는 공식 사과했고 어제는 프로듀스 시즌4 출신 아이돌 그룹 X1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J가 방영했던 외주 제작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기만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저희 KBS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세 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모모랜드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CJ Mnet에서 방영된 외주 제작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입니다. 연습생들의 실력을 평가해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최종 멤버를 선발했는데 프로듀서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 마지막 무대에 현장 투표까지 합산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합격은 7명. 그런데 당락이 발표되던 바로 그날 무대 뒤에서는 생각도 못한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시 대기실에서 이제 회사 분께서 저한테 일단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플랜이 뭔가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다며 구체적인 합류 시점까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이번에 데뷔 앨범에만 빠지고 다음 앨범 할 때 정한이를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무슨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랬죠. 그리고 6개월 뒤 당초 탈락 멤버였던 데이지는 실제로 모모랜드 두 번째 앨범에 합류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뷔 직후 기획사가 제시한 내역서에 6,600만 원의 정산금이 적혀 있었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부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한 게 뭐 그렇게나 많아 했는데 여기 언니들하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때 그 모모랜드를 찾아서 했을 때의 비용이 우리한테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데이지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고 프로그램 제작비 수억 원은
다른 멤버들도 나눠 부담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네, 지불해야 되는 돈이 아닌 건지 저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서. 연습생들을 데뷔시켜주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더니 멤버 구성에서 제작비 부담까지 모두 기획사 마음대로였다고 데이지 측은 하소연합니다. 기획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탈락했던 멤버가 데뷔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제작비를 부담시킨 부분도 멤버들이 모두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로그램을 방영한 CJ 측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며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편성을 하지만 제작이나 이런 건 다 제작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홍보도 전혀 관여할 게 없다. 그러나 제작 발표회와 최종 무대 연출까지 CJ 소속 PD가 관여했고 지난 2018년 모모랜드가 인기를 얻자 CJ Mnet은 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해 방송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예, 이처럼 모모랜드 멤버 데이지 측이 저희 취재진을 찾은 것은 기획사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데이지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기획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대응한 것이죠.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게 표준 계약서지만 현실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모모랜드는 활동을 재개하면서 멤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가 개인적 이유로 활동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데이지는 5월부터는 활동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8달 넘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저한테 아니야 너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기획사는 1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표준 계약서엔 가수가 계약 파기 목적으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걸 근거로 든 겁니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기획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획사 측은 멤버의 활동 여부는 회사 권한이며 위약금은 데이지 측이 먼저 탈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지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가수와 기획사 간 부당한 수익 배분과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표준 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수의 스케줄을 잡아줘야 한다는 기획사의 의무는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가수의 의사에 반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해놨지만 실제로는 부속 합의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연습생 규율 같은 게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100%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도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죠. 표준계약서의 허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데뷔를 꿈꾸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평균 4년 3개월 동안 기획사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이 연말연시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 어제부터 그 이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그 수많은 단체와 언론사들 도대체 무슨 돈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뭘 기준으로 이런 상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 한우리 기자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두 분이 상을 받고 이번엔 일반 수상자 차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고운 목소리 스피치 학원 원장이신 강세정님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실 분은 매달까지 건 이 수상자 누굴까요? 사회의 봉사 공로 부문 상을 받은 건 저입니다. 물론 이런 봉사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이름도 다 가짜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블로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응모를 할 수 있나요, 지금도요? 한 사람 정도라고 저기가 있어요. 후원금이 좀 있어요. 200 정도가 돼요. 심사위원장이라는데 공적서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네. 말합니다. 세금 계산서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20만 원을 더 플러스 보내주셔서 기사를 내려면은 조금 더 추가하시면 이제 신문에 뭐 내드리죠. 한 100만 원만 내시면 일면 이렇게 뭐 하나 해드리죠. 세금까지 내라는 상. 이름 강세정, 공적은 동화구현 봉사와 무료 말하기 교육 사랑의 집 짓기. 내용을 꾸며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만에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늦어지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 입금을 아직 안 하시는 거 필님 그 혹시 이거 조금 가격 조정은 전혀 안 되는 걸까요? 아 그래요? 한 3분 몇 십만 원도 전혀 그건 안 되는 거. 예,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좀 많이 내요. 일주일 뒤 열린 시상식. 혹 신분증 검사라도 하지 않을까? 네네. 강세정인데요. 선선히 수상자 명찰을 건네주네요. 방명록에 강세정 이렇게 이름을 쓰고 수상자석에 앉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돈 주고받는 상에 국회의원들까지 동원되니 시상식이 그럴싸해졌습니다. 진성미, 진성미, 최도자, 최도자. 일반인 수상자들, 국회의원들과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는데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 K팀 사회 공헌상을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저희가 쓴 공정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군요. 무료 말하기 교육 등 진행하며 시상식이 끝나고 이제는 신분을 밝혀야 할 시간. 그런데 하나같이 피하기만 하네요.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KBS는 이번이야 이번이야. 1, 2번 같은 직원들이 일합니다. 자격 심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모르지 않겠어요. 아 그럼 심사위원을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국회였다고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의원들 수상자를 선정을 하셨는지 제가 오늘 예를 갖다 와가지고 예. 그냥 시상만 참 중에서 아 그러세요? 다들 잘 모른다는 주최 측 겨우 후원금을 요구했던 심사위원장을 만났는데 한번 해보려고 전화를 드려 연락을 드려봤더니 200만 원 정도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나요?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이력이나 공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을 하고 계시니 당연하죠. 그거 검증하라고. 아 그럼 이게 예. 지금 29회째 예. 하는 건데 네. 전통이 있는 건데 그럼 안 되죠. 후원금 요구도 엉터리 공적서도 모두 부인하더니 황급히 사라집니다. 200만 원짜리 엉터리 상태 들고 나오는데 이 전통 있는 시상식 끝까지 돈 타령입니다. 목표 이거를 놓고 일단 구색을 해야죠. 뭘 알아요? 상자는 3만 원, 4개에 100만 원, 마늘은 2개에 50만 원. 국회감시 프로젝트 K 한우리입니다. 네, 그럼 상을 받은 한우르 기자와 뒷얘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기자, 수상 축하합니다. 아유, 씁쓸한 상이었습니다. 주최 측에는 취재라는 점을 이후에 다 밝혔죠? 네, 네. 그 시상식 진행 중에는 방해를 할 수 없어서 모두 끝난 뒤에 취재진이고 이 가상의 이력으로 상을 응모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돈 달란 소리 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던데요. 네.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전화가 와서 이제 돈을 줬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수상자들도 이렇게 돈을 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 검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돈 받으실 겁니까? 네. 그랬더니 돈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200만 원 내고 상 받았잖아요. 네. 그 돈 돌려받았습니까? 네. 200만 원 중에 130만 원을 줬는데요. 아. 이 나머지 70만 원을 왜 안 줬는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내야죠. 네. 이런 시상식 그런데 여기만 이럽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그렇던가요? 다른 데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네. 혹시나 해서 다른 그 언론 관련 협회에 똑같은 공적서로 다른 증빙 없이 응모를 해봤는데요.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상을 그대로 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상패랑 이제 상장들인데요. 이게 받아온 상이죠? 표창장? 네, 네 표창장이고 네. 이제 지역사회부문 뭐 우수상 뭐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이렇게 2주 만에 이관왕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요. 네. 재밌네요.
어제 우리 보도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 상 받는 거 쫓아가 봤잖아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상을 주는 이유 뭡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함께 받는 상이다. 와서 사진도 찍고 이만큼 공신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수상자들은 기꺼이 돈 내고 이 상 받으러 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 속이는 장사에 동원되는 건데 국회의원들 이거 모르나요? 알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수 의원들이 이게 석연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현장에서 만난 의원들이 저희 보고 막 피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상이라는 거 알아도 상 준다는데 마다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들이 이런 엉터리 상 받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상인지 잘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잘 챙겨서 보도해 드려야겠네요. 내일도 이 문제 이어서 짚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 주는 단체와 의원들의 공생 관계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한우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장관 취임 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새 장관 상견례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섭니다. 부장님 오늘 추미애 장관님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할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닷새 만에 이루어진 첫 공식 만남은 45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회동 이후 동시에 입장을 내고 오늘 자리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으며 새해 인사를 비롯해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적극 공감을 표했고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입니다. 자리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차장도 함께했습니다. 첫 대면은 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한 자리였던 만큼 구체적인 인사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설 전에 평검사까지 인사를 끝낸다는 입장인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자리가 곧 따로 마련될 거란 관측입니다. 제일 먼저 드러날 인사는 고검장과 검사장급 고위직 8자리입니다. 앞서 청와대와 추 장관 사이의 검찰개혁 관련한 별다른 이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곧 있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봉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국회의장 이력을 두고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해명 요구도 있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부터 예상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직언하겠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죠. 야당은 소득 자료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데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을 의심했습니다. 9,9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카드로서 1억 2천 정도를 쓰셨고 기부금을 내신 게 4,900이에요. 출처 불명의 돈이 약 한 3,6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기부한 돈은 2억 5천여만 원. 나중에 세금 공제로 4,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야당은 이 기부금의 출처와 기부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산이 늘어난 건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그리고 자녀 결혼식 축의금 3억 원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성도 오갔습니다.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모욕이라고 맞섰습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후보자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다, 이거는. 어수선한 국회 상황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맥 빠진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다시 열립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요즘 날씨 겨울답지가 않죠. 이 제주의 오늘 최고 기온이
23.6도까지 올랐습니다. 1월 관측 사상 최고입니다. 이 철일은 매화가 꽃을 피우는가 하면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웠습니다. 이 서해상의 저기압을 따라 흘러든 태평양의 더운 공기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계속 밖에 있어도 덥더라고요. 네. 패딩을 이렇게 겨울에 안 입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은 봄비 같은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건 겨울 축제장들입니다. 곧 있으면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강원도 화천도 지금 비가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은 어두워졌지만 이곳 화천에는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7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겨울비 치고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 때문에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는 나한테 물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계곡물이 차오르면서 계곡 흙탕물이 축제장 인근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산불 진화용 펌프차까지 동원해 온종일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이달 4일부터 사전 개방된 외국인 전용 얼음 낚시터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축제장을 찾았던 외국인들은 얼음판 대신 부교에서 루어 낚시를 하는 곳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화천군은 안전대책을 강화해 이달 11일인 본 축제 개막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날씨로 이미 축제 개막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여서 더 이상 늦출 순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문을 열었던 평창 송어축제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얼음이 녹아 두께가 얇아져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축제 재개 여부는 이번 주 금요일쯤 다시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면 이 지역의 겨울 축제들에 더욱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지만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반발로 사흘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임명 절차의 투명성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출근을 시도한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낙하산을 물러가라!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은행장은 3분 만에 또 발길을 돌렸습니다. 출근 저기가 좀 지속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열린 마음으로 풀어야죠. 네. 노조는 청와대와 여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화를 원한다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대화의 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의 배경에는 바로 이 정책협약서가 있습니다. 2017년 대선 한 달 전 민주당 선대위와 금융노조가 맺은 것으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윤행장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임명을 제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깜깜이 임명 절차입니다. 3대 국책은행의 장이 모두 청와대나 관료 출신이지만 후보자로 누가 올라갔는지 해당 은행에선 알 수 없었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등이 없이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모 방식이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방식이나 여러 다른 합의구에 의한 방식을 통해서 행장을 추천하거나 또는 선임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대선이 끝난 다음 금융행정혁신에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내일 새벽 개막합니다. 이젠 가전전시회라기보단 전 세계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죠.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어떤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일지 현지에서 박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ay hi to the audience. 공처럼 생겨서 이름은 볼리. 걸어가면 따라오고. Come here, Bobby. Good boy. 마치 반려견인 듯 양손에 안깁니다. 사람을 인식해 따라다니며 집안 곳곳을 관리하도록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New devices and technologies like robots.
that are life companions, helping you live a fuller, happier life. 이번엔 제가 체험해봤습니다. 화면 앞에 선 것뿐인데 저를 닮은 캐릭터가 나타나고 다양한 옷을 입혀봅니다. 인공지능이 체형을 분석해 꼭 맞는 옷을 알려줍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옷을 입지 않고도 입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매 길이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채소의 상태에 따라 조명과 온도까지 맞춰주니 집안에서도 싱싱한 채소를 더 빨리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전통 가전이죠. TV는 더욱 진화했습니다. 네, 블럭을 쌓는 것처럼 크기를 늘릴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끼워 넣으면 화면이 늘어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마이크로 LED 기술 때문입니다. 돌돌 말려있던 화면이 아래로 펼쳐지는 롤다운 TV도 등장했습니다. 화질 경쟁은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인물 얼굴과 뒤에 배경을 분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분리하면서 인물에 더 집중하는 화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 CES의 주제는 일상 속의 인공지능. 한국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300신세계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 기업 참여가 주춤한 사이 우리 기업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몇 시간 뒤 개막할 CES에서 우리 제품과 기술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30명이 생을 마감한 이른바 쌍용차 사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리고 무급자로 떠돌다 복직자로 불렸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이다. 해고자 출신 이창근 씨가 SNS에 남긴 글입니다. 되찾고 싶었던 이름, 쌍용차 노동자.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후 순차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마지막 남은 46명은 이 이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날아온 무기한 휴직 연장 합의문, 이 한 장의 서류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첫 출근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최은진 기자가 11년 만에 출근길에 동행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흔한 아침 풍경이지만 김득중 씨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11년 만에 나선 출근길, 마음도 발걸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저희가 부서 배치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9년 해직된 이후 해고 노동자로, 노조 지부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싸움. 재작년 복직이 결정되고 오늘만 기다렸지만 또다시 휴직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해보자. 그래, 우리 들어가자. 이런. 회사 근처 임시 사무실. 마지막 남은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사님 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틴 건 노동자라는 이름 석자를, 내 일터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이 최고 걱정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아빠 회사 첫 출근할 때 드린다고 목도리를 선수 따가지고 좀 씁쓸한 출근이긴 하지만. 공장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봅니다. 다시 작업복을 입고 쌍용장치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지난 10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결국 업무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도 만났지만 회사 경영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하고 부단휴직 구제 신청 같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뭐 계속 저희는 출근할 계획이에요. 긴 기다림 끝에 또다시 찾아온 기다림. 이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도로 갓길을 걷는 아이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들이 차를 피해 뛰어다녀야 합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위험하기는 일반 도로와 매한가지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자동차가 우리 아이를 못 보고
부딪히진 않을까. 오토바이, 특히 오토바이도 너무 불안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등교길 곳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쿨존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 먼저 도로마다 제각각인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 통일합니다.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좁은 골목은 시속 20km까지 낮춥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있는 불법 주차장 280여 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습니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 종류 시설에서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아동복지시설 등 18개 종류 시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혜인이법 등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 나선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강서브를 앞세워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편 남자 대표팀은 마지막 5세트 듀스 접전 끝에 호주에게 아쉽게 졌습니다. 첫 소식 박선우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하게 한 김연경의 3연속 서브 득점입니다. 김연경의 정교한 서브를 인도네시아는 좀처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양효진에 이어 강소유의 강서브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쉽게 풀렸습니다. 세터 이다영은 코트를 강타하는 공격 본능까지 뽐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주장 김연경이 2세트 중반까지만 뛰고도 12점을 몰아치며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지 교민 등 응원단의 뜨거운 성원 속에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상쾌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홈코트에서 경기하는 느낌처럼 여러 군데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꼭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나경복의 강서브를 앞세워 승부를 마지막 5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네 차례 듀스 접전 끝에 박철우의 후위 공격이 막히며 호주에 3-2로 아쉽게 졌습니다. 아쉬운 경기력이었지만 뭐 경기력 쪽으로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남은 경기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A조 1위가 유력한 이란을 준결승에서 피하기 위해 승리가 결실했던 호주전. 남자 대표팀은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에서 패해 올림픽으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졌습니다. 장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최준용과 강병현 두 선수의 몸싸움이 농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도발인지 아니면 오펜지 애매한데 두 선수에 대한 징계는 내일 결정됩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경기 중 흥분한 강병현이 갑자기 최준용을 넘어뜨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최준용이 강병현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동작을 했습니다. 결국 두 팀 선수들이 몰려나와 코트 위에서 충돌했고 감독까지 만류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 빨리 미안하다고. 아니 싸움 날까봐. 이 장면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댓글은 대부분 후배 최준용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한 최준용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강병현도 리바운드 후 최준용의 시선이 동료 쪽이 아닌 자신을 먼저 향한 것이 일반적이잖아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편 선수가 저를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SK는 중심을 잡다 나온 동작이라며 도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최준용이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비난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준용은 평소 과감한 세리머니 등으로 상대팀 팬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행동이 무조건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비슷한 다툼에서 이정현은 벌금을, 이관희는 출장 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L은 내일 재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프로농구 인삼공사가 문성곤의 석점포를 앞세워 20승 고지에 오르며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인삼공사 문성곤의 석점 감상하시죠. 림을 그대로 통과하는 깔끔한 석점. SK 최준용만 세레모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성곤 자신의 뜨거운 손바닥을 쳐다보는 재밌는 세레모니를 선보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 장면이 물오른 인삼공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철욱의 비신사적인 행동이 분위기를 바꾸는 듯 했는데 여기서 김준일도 욱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인삼공사를 단 두 점 차까지 바짝 추격했지만 인삼공사의 뒷심이 놀라웠습니다. 오색은 없이 끝까지 잘 싸운 인삼공사가 결국 웃었습니다. 인삼공사가 삼성을 73대 67로 이기며 20승 고지를 받고 시즌 첫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타자가 동전 배팅장에 가서 아리랑 볼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의 박세혁 포수를 잠실이 아닌 동네 배팅장에서 만났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두산의 우승을 확정짓는 안타를 쳤던 박세혁. 140km가 넘는 강속구는 끝내기 안타를 쳤지만 동전 배팅장에 아리랑 볼엔 어떨까? 승부를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초구는 너무 느려 빗맞았지만 이후 무려 10개 연속 총알 같은 타구가 나옵니다. 살짝 느리긴 해요. 프로야구 선수라면 이제 공이 다르잖아요. 기분 좋았습니다. 계속 잘 맞았습니다. 자신을 20승 포수로 소개한 박세혁은 태극마크를 달고 받아본 김광현의 공이 류현진 못지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짜 한국에 내놓으라는 넘버원 투수지만 또 한국 리그에서도 광현이 형이 또 넘버원 투를 다퉜기 때문에 또 가서도 또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공 비결로 남을 먼저 인정하는 걸 꼽은 박세혁. 우지 형이 원체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포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속상하지만 뭐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2020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꼭 통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팬분들과 약속을 또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은 또 꼭 뽑혀서 가서 또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축구 광주의 박진섭 감독은 무패 행진이 계속되자 한여름까지 겨울 양복을 입어 화제가 됐습니다. 1부 리그로 승격한 올 시즌 박 감독은 안 입겠다는데 선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K리그2의 히트 상품은 박진섭 감독의 겨울 양복이었습니다. 개막전 승리 후 19경기 무패 행진 이어진 한여름까지 박진섭 감독은 혹시라도 질까봐 행운의 두꺼운 양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제 1부 리그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박진섭 감독은 겨울 양복보다 더 두꺼운 점퍼를 챙겨 입으며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광주가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일단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팀을 만드는 첫 해로 될 거고요. 올 시즌은 옷이 아닌 성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겠다며 겨울 양복 마법은 이미 잊었다고 말합니다. 드라이 해갖고 집에 있는데 집 어디 있는지는 올해는 뭐 그냥 편하게 입을 생각입니다. 성적으로 더 뭐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1부 리그에서도 개막전부터 돌풍을 일으켜 박진섭 감독의 징크스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경기를 꼭 이겨서 그 옷을 이제 계속 입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두껍게 입으시지 마시라. 네,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좀 춥더라도 좀 가벼운 차림으로. 네. 올 시즌 광주FC의 겨울 양복 마법은 계속될지
팬들의 시선은 벌써 개막전 박진석 감독의 옷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준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이탈리아 리그 데뷔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상투를 튼 건가요?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새해 첫 경기에 나선 호날두. 후반 4분 상대의 패스 실수를 틈타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선제골을 뽑습니다. 두 번째 골은 디발라가 얻어낸 페널티킥입니다. 특유의 호우 세레머니도 빼놓을 수 없죠. 후반 37분에는 왼발 슛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호날두의 이탈리아 리그 첫 해트트릭.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 속에 칼리아리를 상대로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윌리엄 테레 화살이 사과를 향해 날아가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ATP컵 테니스 복식에서 강력한 스트로크가 팀 동료의 뒤통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틀째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의 최고 120mm 이상, 중부지방의 최고 80mm 정도가 되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내륙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눈과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5도, 대전이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7m로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맞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